반갑습니다. 여기 저 광화문 광장에 와 오지가 참 몇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신 이후에 지금 3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정당이 이 서울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공화당만큼 열심히 투쟁한 당이 있었습니까? 어느 당이?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당할 그 당시에 2014년부터 2016년 2년 동안에 이 신청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화문 광장은 소위 붉은 세력이나 거의 촛불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이것을 이 시청학과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붉은 종북 세력과 촛불 세력이 연대로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용하고 깨끗한 이 광화문 광장, 여기에 민노총도 없고 전교조도 없고 촛불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이 거리를 정리한 이 세력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조원진 대표님의 헌신적인 애국투쟁으로 오늘날 이 서울의 중심거리가 깨끗이 좌익 세력들이 청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 공화당의 이 위대한 애국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우한 폐렴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 살포를 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에 지금 감염 2위, 지금 100명이 넘었습니다. 곧 아마 한 달, 두 달 뒤가 되면은 확진 숫자가 만 명을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여 개 국가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중국 우한 폐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여기 자유진영에서는 코리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착각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원산지가 사우스 코리아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용어를 중국 우한 폐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고발해. 찍어라 지금. 저 찍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저 사람 욕하는 거 찍으라고. 안 들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는 욕했잖아, 욕. 싱가포르 회담이나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종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을 무한정 입국을 허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종북에다가 친중 정권이라는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터키, 이란, 그 다음에 한국, 특히 중국의 투자,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중국과의 무역이 많은 그런 나라에,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의 확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월 총선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한 표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입국 제한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서만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총동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선동에 만일 선전선동에 소가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한심한 것은 매스컴, 매스미디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냥 계속 몇 사람 죽어나가고 신천지가 어떻고 대구에서 퍼센티지가 없다 통계 숫자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방역, 초동 방역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메르스 사태는 어쨌습니까? 문재인 당신이 이 시청 앞 광장문에 나와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발악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민노총, 정교조, 이 촛불 세력들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부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을 섰는데,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은 거대 여당이든 거대 야당이든 서울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실하게 심판하셔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